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이제 말로만 하는 건 그만하자. 네. 어? 행동으로 보여주자 좀. 우리끼리 뭐 말보다 행동이지. 그래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서로 선물 사주기. 근데 선물을 그냥 사주면 재미없잖아요. 개노잼. 네. 룰을 설명해 주시죠.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의 카드 가져가서 자기 선물을 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사주는 게 아니라 네 카드로 내가 가져와 사겠다 그냥. 그렇지. 형 카드를 내가 가져와서 내 선물을 사는 거라고. 근데 내가 뭘 사는지는 몰라 상대방이. 그렇지. 그리고 서로 서로 남의 카드를 가져가는 거야. 그렇지. 내가 김두현 걸 갖고 하면 너는 형 걸 가져가고. 그렇지. 김두현이 내 걸 가져가겠네. 아무튼 섞는 네 거야.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내 카드도 남한테 있으니까 약간 좀 눈치 보면서 사야겠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평화적으로 갈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지. 전쟁이 일어날지. 굉장히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일단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순위만 한 명만 고르면 나머지 자동 배치예요. 전제 군주 체제로 가자. 오케이. 한 명 다 해. 가위바위보. 예스. 아, 누구 카드를 할까요? 좀 자신을 어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삶이 팍팍하다 이러신 분 있습니까?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부남. 한 가정의 가장.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까지 저는 총 3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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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현재 제 통장 잔고에 1,000만 원이 없습니다. 야 이거 아이고. 그 정도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이 앞에 가립니다. 자, 도인이 어필해봐. 난 니가 사고 싶으면 내 걸로 사도 돼. 오!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선물이라 생각해요. 아, 그래? 내가 생각해서 사봤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렇지. 뭐 아니잖아. 그렇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영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얼마짜리가 뭐 갤러리 명품 나 강원이 형 카드. 오케이. 오케이. 극강무도한 거 알지 콘텐츠 할 때 하지만. 자, 카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찰칵.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리자면 이거 그 저희 생활비 부부 생활비 통장이라는 게 그냥 말씀드려. 그냥 야 도윤아 내 카드 가져와라. 어어 오케이. 이건 재영이 카드. 오우 야, 야 파란색이네. 야 블루 3대정색이네. 네 색깔이야. 어 그렇네. 3대정색깔이네. 널 위한 거네. 야 잘 쓸게. 저도 주셔야죠. 네. 자, 제 카드입니다. 오야 비자. 오 엄청 있어 보여. 비자금이야. 이거 비자면 해외도 나갈 수 있는 거야. 야! 비자 발급 받아서 미쳤다. 자, 선물을 사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한파 경보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거 뭐 경원이 형 덕분에 굉장히 마음만은 따스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네요. 아, 도착했네요. 아, 가전제품 전문점에 왔습니다. 여기서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집에 청소기가 없거든요. 오, 꽤 가격이 있네. 아, 요즘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마사지가 119,000원. 지렸다 이거. LG 청소기 149만원. 경원이 형 한도 200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아, 일단 도윤이가 내 카드를 가져갔으면 모르겠는데, 아, 이재영은 진짜 무식하게 살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나 이재영이 뭐 살지도 알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이 새끼 자전거 사, 내가 볼 때. 아, 왜냐면 요새 재영이가 그 다른 게 타는 거 좀 지겨운지, 뭐, 자전거를 하나 좀 사야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자전거 한 5,60만 원 하지 않나? 아, 내 걸로 도윤이가 가져갔어야 돼. 아, 도윤이는 진짜 그, 애가 마음이 어려가지고, 한 10만원, 한 그 정도짜리 살 것 같은데, 야, 얘는 진짜 거의 60만원짜리 살 것 같은데? 뭐, 재영이는 재영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제 선물이나 살랍니다. 나 도윤이 카드. 도윤이가 최근에 또, 가게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문득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다운. 그래서 제 행선지는요? 저는 지금 백화점에 좀 와 있습니다. 재밌지 않아? 재밌지 않아? 백화점. 여기는 이제 제가 기본템 살 때 자주 오는 8세컨즈. 요새 또 목이 추워서 목폴라 좀 일단 좀 사보겠습니다. 오, 여기 목폴라. 흰색, 회색, 검은색.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매너로 딱 두 개만. 흰색, 검은색. 넣어주세요.
아, 카드 빼면 되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설마 끝인 줄 알았어? 미쳤어? 이 날씨에 목폴라만 입고 다니면 추워 뒤집니다. 외투도 하나 걸쳐야지. 아웃도어의 근본, 노스페이스. 이거 귀여운 것 같은데? 지구. 뭔가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잖아.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약간 내 스타일인데? 이것도 색깔 좀 괜찮은데? 아, 뭐 사지? 뭐 사지? 뭐 사지? 너무 신난다. 아, 일단 다 샀는데 가는 길에 좀 약간 목마를 것 같아서 커피 한 잔까지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잖아, 마무리.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하나 할게요. 차가운 걸로요. 커피까지 통 제대로 뽑아버렸다. 고맙다, 도윤아. 역시 우리의 영원한 리더. 저도 이제 출발하는데 일단 경원이 형 카드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요즘 경원이 형 사정을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경원이 형 카드 걸리면 제가 뭘 사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재영이가 아주 흔쾌히 경원이 형 카드 골라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재영아 고맙다. 정말 너는 사람의 기쁨을 주는 아이야. 아주 마음 편하게 한번 골라볼게. 사실은 오늘 제 선물은 아니고 요즘 고생하는 여자친구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거를 사러 자주 오는 편집샵에 왔습니다. 가볼게요. 재영아 고맙다. 역시 넌 기쁨을 준 아이야. 이거 근데 재영이가 엄청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저 한 명이 아닌 화경이까지 두 명을 기쁘게 해주는 거니까 얘는 진짜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기쁨. 일단 사무실 복귀했고 굉장히 출출하더라고요. 왔더니 그래갖고 도윤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콘텐츠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윤이 카드로 너도 사줄까 내가? 저 형 카드로 현질 좀 해도 돼요 피파? 자. 야, 같이 반납해. 아, 나 근데 계산하고 카드를 놓고 온 거야. 아, 진짜?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 근데 그냥 카드 버리고 올라다가 다시 찾으러 왔어. 어차피 내 카드 버리고 와. 아니, 그냥 고민했어. 다시 가야 되나? 아, 니네 반응 보니까 내가 너무 비싼 거 산 거 같은데? 아, 그래? 누구부터 공개할래? 아, 일단 그 히든 룰을 공개해야지. 히든 룰 있잖아. 자, 히든 룰이 뭐냐? 내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있잖아. 그치. 그 사람이 내 카드를 얼마를 썼는지 맞추면 내 돈을 안 쓰고 그 사람 돈을 써야 돼. 와, 그렇지, 그렇지. 그 물건을 보고, 아, 이거 얼마쯤 하겠냐고, 얼마 이렇게 맞추면 지가 내는 거다? 예. 천 단위 아니고, 만 단위까지만 맞추면 돼. 만 원 단위까지. 그치. 만약에 한 18만, 5천 원짜리면 18만 원 이런 맞춘 거네?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어떻게 맞춰? 기회는 단 한 번이야. 거의 못 맞추나 보면 돼. 가위바위보 해서 한 명씩 공개? 진 사람 먼저 공개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너부터 공개. 공개. 아, 내 돈이잖아, 이거! 야, 재영아. 아, 뭐야, 어디서 꺼내는 거야? 내가 예상했던 건 아니야, 일단. 뭐야, 에? 저는. 야, 뭐야. 신세계 백화점인데? 어? 가전제품 거기서 샀어. 하이마트? 자취하니까.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자전거 탈 줄 알았어. 자전거? 아이, 나 진짜, 나 그 정도 예상했어. 자전거 80? 그 정도 샀어요? 그 정도 샀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막 한 5, 60만원짜리 자전거 살 줄 알았지. 와, 그 정도 생각했다고요? 그 정도였어요? 나 이 정도 아니었어? 아니, 아니, 형, 뭐야! 김도윤카 되지? 내 거야! 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봤어요. 제 선물, 3대장에 기부하겠습니다. 와! 아, 진짜! 와, 이게 뭐야! 재미없어. 우리 SD카드 없잖아. SD카드 샀고 저 키보드 시원찮아. 저를 위한 선물이 아니고 저는 3대장을 위한. 얘 때문에 콘텐츠 망했다. 자, 크리스마스 뭡니까? 나눔 아닙니까? 나눔. 집에 하나 놓으면.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한 선물을 산 거다 생각해보니까. 내 자체가 3대장이야. 와, 내 인생 3대장이야. 사람들 더 싫어해 이러면. 야, 근데 진짜 다행이다. 왜? 나도 이런 거 할까 했어. 근데 너무 노잼이라 할까봐 안 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내 와이프 거 하려다가 욕먹을까 말했어. 나는 내 여자친구 거 아니야.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들까지 다 위한. 아, 멋있다.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재영아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그래, 야, 크리스마스니까. 야, 멋있다. 근데 내가
청소기를 내가 LG 청소기 그 140만원짜리 살라다가 코드 제로? 머리는 그게 원했어. 근데 하지만 내 마음 내 심장이 3대장을 원하더라고. 아 좋다.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어 근데 키보드는 근데 커세어 거네? 이거 근데 꽤 비싸네. 무선 키보드야. 무선 키보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형이 맞추는 거야. 오케이 내가 맞추면 네가 사는 거야. 총 가격입니다. 총 가격. 총 가격. 총 가격 SD카드 128기가? 128짜리 두 개. 128짜리면은 내가 볼 때 하나당 한 35,000원 정도 하지 않나? 삼성 거잖아 심지어. 비싼 걸로 샀어. 8만원 커세어 키보드? 합치면 아니, 내가 볼 때 20만원 초반인 것 같은데. 20만원 초중반인데 흔들리는데? 아 그걸 또 길을 속을 맞추려고 하냐 또. 아 참.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야. 25만원! 25만원? 25만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총 가격은? 20만 5천원입니다! 아! 20만 초반! 이게 생각보다 싸. 이게 생각보다 싸. 얼마야? 이게 한 만 얼마씩이야. 아 진짜? 내가 한 3만원 줄 알았어. 요게 17만원인가 그럴 거야 아마. 거의 맞출 뻔했네. 20만원? 아 너무 싸다. 싸? 아 이거 물장 아니 아니야 3대장한테 시청자들을 위한 그런 기부였다면 나는 뭐 200만원도 아깝지 않았을 것 같아. 아 그래? 좀 아쉽네. 얼마 더 갔다 올까? 아야 끝났어. 그 다음에 누구 할까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 거군요. 아, 내 돈이잖아. 뭐야? 아니, 롯데백화점인데? 저는 일단 이형 선물은 뭐야? 선물은 백화점에 사야죠. 이 형 청량리 롯데백화점 갔다 왔네. 이것도 샀어? 아, 이것도 제 선물이야. 형, 저것도 했어. 말해줘. 돈가스도 시켰어. 일단 뭐야 이게? 제가 두 개네? 두 개예요, 두 개. 아, 이 형 뭐 살지 알 것 같아. 폴라티. 기본 폴라티. 아, 가격 잠시만. 아, 됐어. 폴라티. 폴라티. 퀄리티 한번 보여드려요? 택 떼세요, 그냥. 아, 그래. 택 어차피 이거 한 번. 진짜로 내 형은 형을 위해. 아, 이런 거 아니었어?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원래 나도 시청자분들 거 살까? 막 그런 거 막 하다가. 아, 시청자분들 걸 산다 했다고? 원래 와. 그러려다가. 그니까 이런 반응 나올 것 같아서 안 했어. 진짜로. 넌 근데 진짜 깼다. 아니, 나는 시청자까지 생각 안 했어. 하여튼 나는 이거 폴라티. 요거 기본템. 오케이, 기본템. 아, 브랜드까지 알려줄게. 에이세컨즈. 에이세컨즈. 요거 흰색. 그 아이보리색까지. 두 개 샀어, 일단. 에이세컨즈는 싸?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오케이, 저렴해. 이게 좀 세. 이거는. 제가 요새 그 옷이 없다 보니까 패딩. 와! 이거 봐. 노스페이스야! 노스페이스라고! 노스페이스라고! 안 돼. 대장급은 아니야. 내가 어제 김도현한테 말했거든. 형 패딩 살 것 같다고. 일단 한번 제가 입음으로써 보여드릴게요. 도현 씨. 눕스의 쇼미더머니 11 에디션이래. 아 그러네. 나 이거 그때 봤어. 방송에서 봤어. 야 지구촌 뭔가 지구가 그려져 있어. 진짜 필요한 거 샀네. 패딩 없었잖아. 없었지. 어때? 따뜻하게 깔 나와 약간? 평소에 입는 거보다 더 오버하진 않네. 근데 눕스는 약간 딱 맞게 입어. 맞아. 좀 잘 맞긴 하네. 그래? 여기도 이거고. 이게 진짜 패딩 샀네. 진짜 자기 필요한 거 샀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 컵 디카페인입니다. 참고로 1,000원 추가됐어요. 거기다 돈가스? 돈가스까지. 돈가스까지. 아, 그다음에 힌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너무 많이 샀으니까 돈가스는 배달 팁이 5,000원이었습니다. 아 근데 형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거는. 몇 개를 산 거야? 아니 난 너가 자전거 살 줄 알았다니까. 자전거? 진짜로. 아 얘가 자전거 살 줄 알았는데 내 걸로 써. 그러니까 나도 본전 못 받을 거 아니야. 이게 아니 근데 이 눕시가 우리가 원래 아는 눕시랑 눕시보다 저렴하지. 그러니까 뭐 그치. 그것까지 힌트 줄게 많이 샀으니까. 네가 아는 눕시보다 저렴해. 일단 30만 원대일 것 같아요. 아 맞춰보세요 쿨하게. 예 그냥 쿨하게 가겠습니다. 예 3대장답게 33만원 가겠습니다. 33만원 정확히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카드 그거 보셔야 돼요. 뭐야 잘 모르고 있어. 본인이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다 근데 18,000원 추가해야 돼요 돈가스. 아 18,000원이에요 돈가스. 좀 비싼 거 먹었네 돈가스도. 돈이 좀 많이 줄었네요. 네, 장고에서 많이 줄었어요. 내가 30만원 당황했다 해. 30만원대는 맞아 내가 알고. 자 일단 39,800원입니다 아 그렇지 19,900원인가 그랬어 저게. 39,800원에 일단 커피 5,600원 18,000원? 돈가스? 18,000원 이제 마지막 이게 얼마잖아요. 패딩 얼마야? 나 얼마인지 몰라 이거. 얼마인지 모르고 샀어? 그냥 샀어. 와. 그냥 좀 싼 거 샀어. 293,400원이야. 30만원대. 총 얼마야? 19만원인 줄 알았는데? 총 357,000원. 와! 야, 이거 나 보냈다. 와! 야, 나 이거.
야, 개말 나보다 15만 원을 더 썼네. 아니 나 야기야. 아니 나 양심으로 할게. 양심으로 할게. 난 니네가 이 정도 쓸 줄 알았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다고. 괜찮아. 얼굴 좀 상해. 얼굴 상기됐냐 얘. 행복했다. 따뜻하다 로우가. 따뜻하지. 오, 와 따뜻한 땀나. 크리스마스다. 야, 등에 땀이 나 진짜. 어.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야, 진짜 샤워해야겠다 좀 이따. 이제 저로 넘어가. 오케이 오케이. 자, 제 카드를 쓴 김도윤의 아이템. 아 궁금하다. 김도윤 다음 아이템을 샀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제 선물은 아닙니다. 아, 야, 좀 그만 좀 해, 니네. 뭐, 나 매장하냐, 그러냐? 누구 선물이야, 누구? 화경이 선물이에요. 여자친구 선물을! 내 아니, 돈으로! 여자친구 선물! 야, 근데 이건 인정할게. 나도 그러려고 그랬어. 왜냐면은, 나만 기쁘면, 너 한 사람밖에 기쁨을 못 줘. 근데. 너가 나를 통해서 화경이까지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두 야, 명이야. 야, 야 내, 쟤 미친 로맨티스트 같아. 더블로야, 더블. 야, 근데 남의 여자친구 선물 사주는 건 또 처음이네. 그것도 크리스마스야. 얘 진짜 화경이가 진짜 가지고 싶어 했던 거야. 진짜. 오, 야, 신발 있냐? 네, 신발이야? 뭐야, 야, 브랜드 뭐야? 유지주의. 아, 어그. 어그입니다, 어그. 아, 이거 근데 이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한 중가 브랜드야. 아, 그래? 어그 부츠가 얼마인지 모르겠냐. 근데 이것도 백화점에서도 판매하는 거 유명한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백화점 가려고 했는데 그 다 품절이었어요. 아,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제가. 오, 야, 한번 보자. 자, 아, 귀엽지? 그러네. 요 정도 소재, 되게 가벼운 약간 싸구려 소재네요. 아, 벌써 네. 맞추려고 하고 있네. 네. 이거 약간 좀 합성 고무. 네, 여자친구 모르게 싸구려 사주냐 더 비싼 거 사지. 아. 역시 재영이 마음이 넓습니다. 10만 원 안 넘어. 아, 재영이. 10만 원 넘고. 10만 원 안 넘는다고? 10만 원 안 넘어. 이 정도면 한 7만 9천 원 막 이 정도 해. 네, 맞아. 아, 좀 더 욕심내지. 그래도 화경의 선물인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쓰라고 했을 텐데. 아. 자, 맞춤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영이가 맞춘다? 맞아, 맞추면 내가 그냥 여자친구 선물 해주는 거야. 8만 9천 원일지 7만 9천 원일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봐봐. 야, 근데 다시 한번 봐보라 그러는 게 약간. 왜? 아니. 그거 보통 막 좀 맞출 것 같으면 야, 다시 생각해요 막 이러잖아. 7만 9천 원? 10만 원 넘나 이게? 8만 9천 원이야. 자, 8만 원! 정확한 가격으로 8만 9천 원이야. 잠깐만. 비싼가? 도윤이가 미안하다는 눈치지. 아니야. 오히려. 혹시 어떻게 알았지? 아니. 8만원! 에이! 8만원! 나 좀 더 쓰지 그랬냐, 도윤아. 가격을 공개해주세요! 미친 도라이 새끼. 왜? 25만 8천원? 야, 왜 이렇게 비싸요? 야, 이게 어떻게 25만? 어그가 이게 비싼 거였어? 박영아! 박영아! 예쁘게 신어라 진짜. 비 올 때 눈 올 때 신고 나가지 말고 곱게. 어? 나는 한 12만원 15만원 할 줄 알았어. 이게 그런 브랜드도 있고 근데 이건 조금 강하다. 아, 그 중에서도 좀 비싼 브랜드인가 보네. 비싼 브랜드야. 야, 나 상상도 못했어. 박영아 조심히 신어. 네. 야, 역시 제 여자친구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재밌어. 야, 어그 발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지거든요. 어그 부츠로 어그로 제대로 끌었네, 근데. 와. 네. 오케이, 아, 괜찮아. 나는 나 더 쓸 줄 알았는데. 오케이. 이런 거 같아. 재영이가 형 돈으로 뭐 사게 좀 그랬던 거야. 아, 형 편도 안 좋은데. 형 편도 안 좋고 하니까 명분상 뭐라도 사야 되니까 3대장에 있는 거 사려고 했던 거야. 너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치, 맞지. 야, 야. 그런 거네. 형 편이 안 좋다니. 이렇게 듬직한 내 편들이 있는데. 난 형 편이야. 아이, 뭐 크리스마스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일 맛있었네요. 그렇네. 왜? 형이 예뻤잖아. 어그부츠 때 정신 팔렸는데. 어. 아, 제가 제일 많이 나.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을 게 아니라? 아, 야, 아, 내가 제일 좋은 썼네. 형이 제일 좋은 쓰고 제일 많이 썼네. 야, 역시야. 역시. 알게. 야, 역시 남의 돈은 제일 많이 쓰고 내 돈은 제일 적게 쓰는 게 최고야. 형이 영웅이네. 역시. 그렇지, 사람은 이제 치고 빠질 때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굉장히 근데. 야, 코에 땀 나는 거 봐, 진짜. 따뜻해가지고. 그러네. 코에 땀이 맺혔어, 지금. 루돌프야, 루돌프. 그래가지고, 요거, 올겨울 아주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예, 네,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인과 가족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서로의 선물도 해주고. 예, 네, 서로에게 그렇지. 선물도 해주고.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갑니다.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따봉!
메리 크리스마스. 어, 형 잘 먹네. 어, 도윤 고맙다. 야, 개맛있다 이거. 야, 엠브로 돈까스 옛날에 그 엠브로 님 있지? 그분이 매운 건가 봐. 맛있는데? 어, 맛있어? 그냥 뭐 평균 이상. 뭐야? 야, 개보 좋다. 뭐야? 다시 한번 줘봐. 야, 소리도 별로 안 나고. 오, 좋아. 야, 우리 저거보다 좋은데? 옆에 있는 것보다. 아, 이렇게 우리 그 작업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형이 근데 진짜 알차다. 아, 근데 이 취지가 이게 맞긴 해. 그래. 아, 난 진짜 콘텐츠 살리려고 한 거야. 아, 진짜 콘텐츠 때문에 한 거야, 형은. 그래. 박 형! 잘 신고 있어? 신어보고 있어, 아이고, 지금? 다 말았잖아, 얘. 그 잘 신고 사이즈 안 맞으면 교환 가서 하고 네. 사이즈 안 맞으면 그냥 환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내 거야? 너 거야? 내 거야 진짜? 어. 아니 왜 내 거 샀어? 아! 나 진짜 오구 맨날 사고 싶었는데 나 진짜 내가 이거 어그로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데 맨날 어그 노래 불렀는데. 야, 잘 어울리네. 야, 귀엽네. 너무 귀여운데 어떡해? 이거 재영이가 사준 거야. 화경 좋다. 재영아 고마워. 여기 보고 말해야지. 재영아 고마워. 고맙다 재영아. 고맙다 재영아. 내가 이거 잘 신을게. 고맙다. 어떡해. 재영아 고맙다.